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 역사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소개하는 거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무진장 중요한 이 공직선거 문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4월 10일 총선이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뭐 다른 사람은 뭐 A가 어떻고 뭐 여론 지지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다른 분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예 좀 거리를 두고 뭐 그거는 그분들이 다 잘 하시니까 이 소위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은 역대 공직선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예견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 득표수 개입은 2016년부터 본격화됐고 2012년도 총선에서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아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 차지하기 위해서 몇 표가 필요하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목표 득표수 설정인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전에 한 30여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이 선거인수는 거의 4,200만 내외로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선거인수 곱하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있으면은 몇 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몇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100 51석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정할 거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근영 씨가 4월 16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발표했던 전국 판세표 그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면은 집어넣을 수 있는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240만 표. 그 240만 표는 4,400만 곱하기 사전투표율 하면 24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240만 표를 구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몇 프로를 했는지 그게 계산이 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전투표 양일 1일차 2일차에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소는 전부 다 특정 정당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걸 표 더하기, 표 얹기 작업인 겁니다. 전산 작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정당이 30개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예, 위성 정당 하나, 자매 정당 하나 그냥 표를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업이 간단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공정선거였냐 아니냐는 걸 그냥 판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도 격차를 보게 되면은 좌우 대칭에다가 오차 범인 0에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손을 댄 겁니다. 당선시키려고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주기, 표 얹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정당수가 많은데 공박사님
이 손을 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60개 정당이 있더라도 표 더해야 될 것은 그냥 위성정당 하나하고 위성정당하고 가까운 자매정당에게만 표를 대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당들은 다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이게 여러분들 발견되는 데는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이 그러니까 그러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얼마나 투입했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절반만 투입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현장을 직접 잡아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득표수를 조작한 것까지는 이제 확정적 사실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대통령 선거 가장 가까운 공직선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세종시 선거 결과입니다. 세종시에는 2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게 수평적이 22개 읍면동입니다. 이 위가 더블당의 차이값입니다. 더블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값 플러스 9.93 국힘당이 마이너스 8.81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추 20% 조작을 했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눈에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수치 이 차이값 수치가 큽니다. 오차인 0에서 3% 그러니까 그냥 아, 이 사람들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더블당의 차이값이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더블당의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표를 여기다 더해줬기 때문에 전부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표를 전부 다 더해줘 놓으니까 전부 다 이런 더하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확률이 수백조분의 1인 겁니다. 2분의 1에 22승이니까. 2분의 1을 22개 곱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조치원 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낭면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다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굽힌밤 전부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거는 전산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이 읍면동 단위에서 모두 다 일정 비율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단계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의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아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견해낸 것은 양일 사이에 조작을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매 사람당 특정 정당이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을 건지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장을 투입한 거죠. 조작값 기준으로 33%.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백조분의 1인 겁니다. 아주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H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 전수조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전수조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이 소위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몇 장당 여러분들 훔쳤는지를 밝혀줬고 제야 H님은 여러분들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전부 다 한 후보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모두 플러스가 나온다. 이거를 입증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 저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마치 학위 논문을 쓰듯이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그 사람들이 범한 그런 결과를 입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겁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서 저를 학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받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익숙한 제야 H나 제야 전문가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들이 제공하신 이런 분석 결과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거는 2016년입니다. 그 대한민국 선거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 2016년 총선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관내입니다.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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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투표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아마 관내는 했을 겁니다. 2016년. 내일 관내를 한번 볼게요. 이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적습니다. 차이값이 적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블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됩니다. 대개 여러분 차이값이 1% 0. 몇 프로 마이너스 1%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조작을 안 한 선거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조작을 안 한 선거는. 이 조작을 안 한 선거이기 때문에 차이값 크기가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0.85%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2.13%입니다. 모두 다 오차범인 0에서 3%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제주, 강원, 충북 정도가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내일은 여러분 관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내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 안 한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위에는 2016년 총선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차가 됩니다. 이런 밑에는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240만 표의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다 표가 더해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이렇게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 크게 이렇게 다릅니다. 관내 사전투표고 이건 그냥 사전투표입니다.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이런 교차가 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세종 플러스 1.2 영기면 마이너스 1.3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연동면 마이너스 0.3 부광면 마이너스 2.3 건남면 마이너스 2.3 거의 2% 3% 내외입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주 차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조작한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하고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선거.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뭐 성큼 다가왔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엄지에서 계속해서 증거물을 축적해 두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차익값이 되는 것이고 조작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차익값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표 얹기 표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이기고 싶은 대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그냥 결정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왔든 150명이 왔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250명이 왔다고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런들 그 내용을 전부 다 쑤셔 넣으면 이렇게 쑤셔 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쑤셔 넣으면 전부가 다 예, 이게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마무리해왔다 만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서보궐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모든 분석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사전투표 조작 기술 예, 이거는 이걸 가장 생생하게 세상에 드러낸 것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마쳤을 때 제야 H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혁혁한 공헌을 하신 분은 제야 K님입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알려지는 데는 제야 K님이 예, 제야 K님이 여러분들 제공한 자료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맨 첫 부분은 사전투표만 깠을 때입니다. 가장 끝부분은 당일 투표만 깠을 때입니다. 중간 부분은 사전과 당일이 동시에 까질 때입니다. 개함될 때란 이야기입니다. 사전 이 개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가 여러분 11시 6분 11시 6분 수준부터 여러분들 이 11시 6분부터 동시에 이제 사전과 당일이 개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더블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표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제이아 K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개 동에서 관내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예, 이게 20개 동입니다. 강서구 전부 다 더불당이 일정 폭으로 다 예, 사전투표가 많습니다. 이게 이 20개 이게 사전투표고 이게 당일 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일정 비율로 모두 다 더불당 후보가 많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는 서로가 이긴 데도 있고 패배한 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20개의 동이 있고 예,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뭐죠? 예, 일정 비율로 다 높습니다. 이 제야 K님이 제공하신 제야 K님이 제공하신 이 자료만 하더라도 그냥 아, 이 사람들이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 양일사에 표를 더해주더라도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투표가 조작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이 끝난 상태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차이값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조작값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값이 큽니다.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10월 10일 강서구 그만큼 조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처음 실세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이 자료도 제야 H님, K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작된 상태하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은 조작된 조작되지 않는 2020년 4.15 총선의 전북 김제시 부안구의 차이값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가 이 득표수를 더해주는 방식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거의 만 표 정도 더해준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표 이상을 더해준 겁니다. 3만 표 이상을 더해주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겁니다.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만 표 이상을 다 더해준 겁니다. 그 만 표 이상 대회가 서울특별시에 단속 당선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만 표를 대해줄 거냐 평균 아니면 2만 표를 대해줄 거냐 5천 표를 대해줄 거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대해줄까 그렇게 제가 궁금하게 과학하는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거 결과를 만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만 표 이내로 여러분들 대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한 3만 표 대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예. 예. 엄청나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 앞에 여러분 65.7% 받은 경우는 더불 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5.7%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해서 큰 수치죠. 예. 이건 국민의힘의 후보가 여러분 받은 예. 당일 사전 한쪽에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전투표를 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상대방은 표를 당일 투표에 비해서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자료들을 대부분 제야 K님이 제공하셨고 몇 주 전에 편집인을 지내신 최태림님이 여러분들 그린 그래프도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더해줬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해서 껑충 뛴 겁니다. 이렇게 36,567표가 74,200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상투표였으면 한 36,567표 내외가 나와야 되는 거죠. 74,200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3만 몇 표 정도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런 자료가 재미나는 것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2022년도엔 더불당 후보가 49장 50장 정도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88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 핵심이 예, 그냥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20개 여러분들 강서구 동에서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표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격자가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그냥 얹어주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100장당 88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발표 사전투표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그 발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석 결과를 37,771표 그리고 이 강서구의 염창동 20개 동 중에 하나가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을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했죠. 강서구에 대해서 역대 선거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오늘 예, 좀 더 정밀한 과거 결과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야 전문가 여러분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37,771표가 아니고 3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37,771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 이게 뭐죠? 관내가 아니고 이거는 거소 투표에서 535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번에 발표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37,771표는 관내 사전투표만 포함된 것이고 거소 선상투표는 포함이 안 됐는데 거소 투표 가격에는 포함을 하니까 38,306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에 37,771표를 집어넣고 거소투표에 5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값 기준으로 33%고 거소투표는 조작값 기준으로 38%입니다. 방법은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이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38,306표. 전문가와 이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그냥 관내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러면 이렇게 조작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겁니다. 최종 결과가 가짜 38,306표, 사전투표장을 찾은 진짜 사전투표자 수 76,409표,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지고 114,715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114,711표에는 가짜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8,30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더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한 겁니다. 3만 8천 표를 확보한 다음에 예, 두 표당 한 표가 들어가도록 해서 3만 8천여 표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20개 동하고 거소 투표에 더해지도록 작업을 한 겁니다. 실물로 위조투표지 투입한 거는 내가 안 봤으니 모르겠는데 두 개가 일치했으니까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었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밝혀지게 된 거죠. 제야 전문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이 사전투표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염창동이 2824표. 그 다음에 이름 화곡 본동에 1831표. 근데 이제 거소투표는 몇백 표 안 되지만 함께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535표를 대해가지고 3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38,306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여기 7.65표. 사전투표장에 진짜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 15.26%.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2.92%. 선관위가 여러분들 대해한 것은 7.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사전투표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발표하면 땡인 겁니다. 발표하면. 22.92%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으로 됐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차이값이 거의 0값이죠. 그 다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들은 이렇게 플러스 17 마이너스 17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위 득표를 보면 17 마이너스 16이 나온 겁니다. 뭐 100% 조작을 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걸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직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발표를 좀 뻥튀기 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전투표율을 그냥 올린 다음에 위조투표지 만들어 그냥 쑤셔 넣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들을 해온 거죠.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2023년 10월 11일 거를 한번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예. 이 자료는 이 증거물들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한 장으로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예.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 득표수 분석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위조 사전투표자 수 투입된 특정 정당에 투입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리고 투입 방법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선거인수로 7.65% 부풀리기 38,306표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 두 장당 한 장으로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해 주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선관위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분의 1만이 가짜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부풀리기 2.04% 위조 사전투표자 수 1311표 확보 9장당 1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 선관위가 발표된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10분의 1이 가짜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3.84%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 19555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세 사람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 선관위 발표된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예, 강서구청장 선거. 예. 플러스 1.16%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조 사전투표자 수 5,451표. 9장당 한 장. 10분의 1이 가짜.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가 이렇게 이런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전투표 조작 강도와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제가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뭐 어떤 분들은 한가하게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예. 누군가는 이렇게 끈질기게 착실하게 한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만큼 오염됐는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축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죠?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강도가 세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더 여러분들 많아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조금 낮아집니다. 눈치를 봤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찾은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아홉 장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인 겁니다. 이 증거물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다 이런 자료가 근사하게 다 올라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예. 보궐선거. 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8,306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37,771표. 거소선상투표 535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2명당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실제 사전투표는 15.26%인데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2.92%로 발표하고 차이인 7.65%만 사전투표를 부풀리한 다음에 위조투표지 38,306표를 확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딱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사전투표를 2.04% 부풀리고 위조투표지를 1,301표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지 1,301표를 투입했고 그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지는 7,168표 그리고 예, 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는 3,143표 관외가 포함되니까 좀 많네요. 진짜는 93,241표 가짜는 1,311표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 선관위가 103,552표라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했다. 1,301표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한 표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게 아니고 만 표를 집었는데 김태우 후보가 이긴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였어요. 그걸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18.48%.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는 20.52%, 부풀린 사전투표는 2.04%, 2.04%를 부풀려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2.04%를 해버려가지고 위조투표지 1,311표를 투입한 겁니다. 1,311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김성현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6%, 김태우 -7%, 만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만표를 제거하고 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 김성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1%,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2%, 정상 투표란 겁니다.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듣고 가면은 나중에 참 비용이 클 겁니다. 그냥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프가 더불당 노현승 후보 자유통일당 자유한국당 김태성 후보 예, 뭐 이거 100% 조작을 한 거죠.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분석하게 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19,555표 투입 예. 관내 사전투표 12,761표 투입 관외 및 거소선상투표 6,795표 투입 이 19,55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84% 조작을 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2018년 선거입니다. 이 3.84%를 어떻게 부풀렸냐. 예.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 15.43%밖에 안 되는데 19.27%라고 발표를 하고
예, 그 차이만큼 3.84%의 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19,555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노현승 후보한테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가 58%인데 사전투표율이 67% 되게끔 예,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9%가 나온 겁니다. 이걸 다 이런 19,555표를 원위치시킨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지 않는 상태로 가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당일투표 58% 사전투표 58% 더불어민주당 후보 차이값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거의 베테랑인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2018년 선거입니다. 2018년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4년부터 여러분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사전투표 제도가 완비가 되고 2014년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냥 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때도 조작을 한 겁니다. 5,451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3,183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2,268표 투입, 투입 방법,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씩 투입, 10분의 1은 가짜, 10분의 9은 진짜, 두 개를 합치기는 10분의 10이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사전투표율이 적었죠. 1.16%. 실제 사전투표율은 10.57%. 발표 사전투표율은 11.73%. 부풀린 사전투표 투표율은 1.16%. 선거인수 기준으로 위조투표지 5,451표. 5,451표를 전부 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현승 씨한테 투입한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50%, 51%, 사전투표 득표율 55%, 4% 차이를 내준 겁니다. 이걸 5,451표를 다 원위치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역대 선거가 온 겁니다. 이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력이 허용하면 모든 선거를 다 조사를 하면 이렇게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연장선상의 4월 10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냥 득표수를. 만표를 투입하는데 어떻게 이기했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2022년도에 만표를 투입했는데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 특정 정당에 무슨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제도는 바뀐 게 없다 이야기.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역대 선거는 이렇다 이야기인 겁니다. 역대 선거가 이렇게 결과들이 만들어져 왔다.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탁 테이블 하나 정리를 해놓으니까. 뭐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능하면 이제 당일 투표에 많이 가셔야 되고 그러나 뭐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죠. 그냥 억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이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께서 강서구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37,771표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내 사전투표고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거소선상투표가 386표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조작규모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8,306표가 투입된 겁니다. 한 후보와 함께 이 표가 다 가는 겁니다. 3만 8천 표를 여러분 넣어주는데 어느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정선거 이 네 개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율을 더욱더 많이 부풀렸구나. 그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늘려왔구나. 2022년도 윤 대통령이 올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치러졌던 6.1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했구나. 그리고 모든 선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우선되구나. 그리고 전산 조작의 방법은 사변투표장을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사전투표용지를 발부받는 몇 사람당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를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했구나. 이게 이름 다 이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뜻깊은 그런 연구죠. 오늘뿐만 아니고 며칠 사이를 두고 이 문제는 또 여러분들 제가 재론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의 공직선거의 조작 규모가, 조작 세기가, 조작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 이게 간단하게 그냥 몇 명당 한 표를 집어넣는 거니까 작업이 굉장히 쉽겠구나. 그리고 이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전문가들이겠구나. 아니, 나라도 저걸 맡기면은 7번, 8번 하면 쉽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휘몰아치지만, 누군가는 본질과 혁신을 착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그런 복잡한 사건들에 의해가 눈이 가리거나 귀가 이런 막히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일 전에 선거인 수가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 3, 40일 전에 그때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를 할 모든 준비작업이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또 하신 분들은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 뭐 범인들이라는 것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증거물들은 현재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다 공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은 몇 장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강서 보궐선거는 딱 맞춰서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 감시 눈도 많았고 개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저 투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격차는 안 났을 거다. 그만큼 정확하게 집어넣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월 10일 총선이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치루지게 된 겁니다. 뭐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 하나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투표함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개표소에 도착하기 이전 4박 5일 사이에 표의 그런 조작이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는 이번에 관철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이죠.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이번에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자업자득인 거죠. 대통령은 지극히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은 뭐 입이 100개라도 말씀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직무 유기와 직무 태만을 하신 겁니다. 예. 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과거가 현재를 이야기하고 과거가 미래를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칙칙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